그래서 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펀치라인이라고 필살기 같은 거예요. 아, 네. 래퍼들한테. 그래서 펀치라인을 하나씩 만들어내라고 할 것 같아요. 선생님. 펀치라인? 네. 그러니까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오만하게 굴지 마, 3만 원만 꽂아봐, 2만 원만 됐어, 뭐 이런 약간 어떤 뜻이 있는데 다른 의미를 내포한. 아, 말장난. 네. 아까 차차형님이 그런 그 예, 얘기하셨어요. 아직 차차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? 아, 그래. 저는 부르는데요, 이름에. 차차가 갑자기 멋있냐면 이제 차차라는 이름으로 펀치라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 유희인데 이게 차차 알아가자라는 게 차차 알아가자.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의미. 그렇죠. 멋있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재 개그 있잖아요. 그거를 좀 멋있게 승화하면 그게 펀치라인. 네. 그러니까 오늘 벌써 우리가 세대 간의 교집합을 찾은 거라니까. 우리는 아재 개그로 하는데 이쪽에서 펀치라인이네. 근데 실제로 그 차인표 형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제가 그 펀치라인을 쓴 게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옛날에 쇼미더머니 때 제가 20살 때 20세의 아이콘 뉴에라 나는 차인표라는 라인을 썼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뉴에라고 뉴에라? 시네. 와이프 시네라. 아, 시네라시니까 뉴에라 차인표니까 이거 쓴 게 바비가 쓴 거예요? 네. 아, 그래? 누가 들었어요? 랩, 누가 나한테 랩에 이름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아, 여기서 처음 봤네. 박수 한번 해요. 잘했어요. 이제 차차. 이름 좀 바꾸세요. 차차씨. 아유, 영광이네. 아까 그러셨거든요. 저희 뭐 5점 받으니까 너는 네가 5점이야 막 이렇게. 그게 뻔치라니. 그걸 딱 보고. 아, 그럼 누가 그러셨죠? 아까 야, 너 처음으로 이 방송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. 했죠? 아, 찜찜이 돼요, 이제. 들었네. 눈이 딱 떠진 것 같아요. 우리 얘기할 때 딴 얘기 조려 했었는데. 야, 이번 편은 너 출연 좀 안 하겠다. 아, 됐다.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가사를 쓸 수 있을까요? 이제 이게 주제로 확실히 정하고 주제가 있어야 그 주제 틀 안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랩으로 쓰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하나 정해놔야 돼. 주제를 정해놓고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건네는 인사라든가 말을 툭 건네보는 거죠. 같이 놀자 하고 뭐 그런 손을 먼저 내미는 그렇죠. 식으로 사실은 그러니까. 지금 이 랩을 하려는 그 주제는 소통이거든요. 네. 그렇죠. 소통. 네. 한 사람이 몇 마디씩 쓸까요? 네 마디. 일단 지금은 네 마디 정도로 연습을 해보고 그러니까 두 줄을 만들면 되네. 거의. 네. 그다음 따로 네 분씩 하시고 이제 그때 너무 다 다르면 어떻게요? 어차피 주제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네, 주제가 있으니까. 아, 그래, 재밌겠네, 이것도. 네. 그럼 좀 자유롭게 이렇게. 네, 내려가세요. 네. 아우, 추워. 나는 그러면 저기 밑에 내려가서.